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오늘 10월 19일 금요일이죠. 여러분들 불금인데 그래도 또 열심히 방송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좀 상당히 기분이 묘할 겁니다. 저 완전 페이크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분봉매매를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여기를 다시 돌파하는 순간 종목 접근도 가능하고 양봉으로 돌려내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면 그 순간에는 본인들도 접근할 줄 알면 더 좋은 건데 놓쳤다 하더라도 아쉬워 맙시다. 자, 뭐냐, 항상 많이 벌기보다는 많이 안 깨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뭔 이상한 소리, 주식하면 많이 벌어야 되지 무슨 많이 안 잃는 게 중요하냐. 제가 뭐 강조하고 싶은지는 다 아시겠죠. 자, 출석 체크와 함께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1번 눌러 이해이야. 많이 버는 것보다 많이 안 깨지는데 주력해야 된다고요. 자, 분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모든 그러니까 그 추세를 돌려냈지 않습니까? 여기부터는 접근 가능한 겁니다. 자, 닥터K가 풀타임으로 방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큰 전략들이나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내용들 본인들이 참고하면서 빠르게는 여기 시초가를 돌파함으로 해서 양봉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양봉이 뭡니까? 시초가보다 종가가 위로 마감되는 게 양봉이지 않습니까? 여기 빠지는 건 아래 꼬리로 형성되고 올라타는 여기 정도부터는 가능한데, 자, 놓쳤다 하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확인했지 않습니까? 양봉을 확인했거든요. 자, 첩첩산중입니다. 월요일날 또 위에서 저항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야간, 그러니까 미국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잠깐 반등으로 끝날 것인지 지속적으로 반등 해 나갈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그럼 야간선물 한번 야간선물이 아니라 해외선물 한번 체크해보죠. 보합이에요, 보합. 다우존스 플러스 0.08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 플러스 0.24% 상승. 자, 다우는 보합이고 나스닥은 플러스 0.25인데 0.25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야, 기름값이 많이 내렸네요. 이게 맞습니까? 11월물 맞을걸, 그죠? 자, 금값은 자, 주식시장하고 비교적 반대로 가는 것이 금리와 이런 주식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금,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동안 신나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는데 그동안 잘 가던 주식시장 흔들리면서 폭락하니까 금이 반등하죠. 뭐라고요? 주식시장의 대체수단으로 가능할 만한 게 금이나 이런 부분이다. 이해되시죠? 자, 기름값은 좀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고, 오늘 크루드 오일을 만약에 매매를, 분봉 매매를 해본다면, 자, 이거 무슨 모양이 비슷합니까? 짧게는 GS 건설하고 좀 비슷해요. GS 건설. 빠지다가 들어 올렸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좀, 지금 시간에는 하기에 좀 그렇습니다. 한 10시 넘어야 좀 바다닥거리지. 지금 해봤자 힘만 빠집니다. 자, 야간 우리나라 선물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0.18입니다. 그죠? 지금 아직 모르겠다 이겁니다. 장중에 좀 반등 시도했는데 선물이, 미국 선물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니까 지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 107계약 매도 중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만약에 들어가서 잘 청산하고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미국 흔들흔들하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상황이다. 외국인 1727억 매도했고요. 오늘 기관이 붙들어준다 했습니다. 여기서 닥터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도폭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야, 빼기 싫어하나? 그런 생각 든다 이야기 말씀드렸고, 일단 밑으로 깨길래 비중 바로 그냥 현금 100% 권장드리면서 권유드리면서
일단 유연 관리했어요. 땡겨 올려서 다행이지 밑으로 쳐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복불복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이 없어요. 위로 올라가겠다는 확신이 없어요. 여기서 밑으로 밀려버리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빠지다가 계속 튕겨서 밑으로 쳐질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알았던 분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난 알았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오직 시장만이 알아요. 오직 시장만이. 그래서 아쉬워하지 마시라. 손절하고 난 다음에 손절한 종목들 올라가고 하는 거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 내가 선택했던 종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된다. 이해된다. 7번 눌러보십시오. 자, 생각대로님도 오셨고, 김여사님도 오셨고, 다른 분들 다 반갑습니다. 일일이 다 호명 안 해도 반갑습니다. 병희님은 그 치킨 튀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금이면 주문 많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튀기는 사람 따로 있어요? 3전 하나 갖고 있다. 나머지 현금. 아쉬워할 거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욕심부려서 여기에서 오늘 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안 던지고 좀 더 지켜봤다. 박살이 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살이 안 나면 수익은 없겠지만 이 낙폭 클 때 10% 20% 안 두드려 맞는다고요. 그죠? 잠깐 판단한 거 아쉬워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기관이 오늘 좀 시장을 방어를 했다. 그렇게 보여지죠. 양대시장 그리고 선물까지 다 땡겨 올리면서 반등하는데 주역이 오늘은 기관이었다. 자, 외국인 이 선물 행태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지금 지저분해요. 마이너스 1000계약까지 밀었다가 이 몇 계약입니까? 4800계약 땡겼다. 다시 마이너스 1000계약으로 밀어버리고 이거 하나만 봐도 엄청난 지금 싸움이 오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은 막 목숨 걸고 바쳤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목숨 걸고 오늘 방어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펀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깨지면 자신들도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밑으로 쳐지면. 그래서 일단은 방어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수급 한번 체크해 보자면 여기 있는 핵심 종목군들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어요. 닥터K가 업종 대표주들 중에서 추세 괜찮은 거 그리고 수급 괜찮은 것만 따로 뽑아낸 게 여기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위에 있을수록 추세가 더 좋아요. 그죠? 밑으로 갈수록 점점 추세가 별로인 종목으로 그 중에서 별로인 걸로 순서도 정해놨으니까 위쪽에 있는 종목 위주로 잘 살펴보면 좋은데 오늘 특이할 만한 상황이 바이오주가 엄청난 하루만에 변화가 있었다. 자, 셀트리온 한번 먼저 체크해볼까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 같이 하는 거니까요. 자, 밑으로 빼다가 그냥 급등시켜버렸어요. 야, 4.몇%입니까? 4.8%요. 자,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면 좋다 안 좋다. 일단 좋은 겁니다. 첫 번째 저항선인 5일과 240일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럼 좋은 거예요. 여기 음봉과 맞먹는 양봉으로 말아 올렸습니다. 요게 이렇게 저점 구간을 이렇게 폭을 계산해 보면 지금 거의 한 80% 정도 들어 올렸죠. 좋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행이다. 밑으로 쳐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27만원, 28만원, 그러니까 27만원과 26만원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라 했는데 밑으로 쳐졌을 때는 25만원까지 쳐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강하게 양봉을 들어올렸어요. 240일을 돌파했으니까 이제는 어디를 신경 써야 되느냐. 27만 6천원인 여기 120일과 60일을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그리고 여기 밑에 240일인 27만원 돌파된 27만원권을 얼마나 잘 지지하느냐 그것이 이제 또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자, 이렇게 분봉으로 보면 여기 저항이고 여기 저항이고 여기 지지예요. 여기 27만원. 그래서 여기 인근을 어떻게 어떠한 모양으로 움직이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끝내주게 올랐어요, 이거. 야, 참.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오늘 좀, 아, 심리적으로 허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후회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위험 관리를 한 겁니다. 그거 후회하기 시작하면 손절을 못 해요. 왜? 이런 경험들을 찾고 있다 보면, 던지니까 막 올라오더라. 이 경험이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으면요. 왜?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절하는 걸 싫어합니다. 본능과, 반대 상황을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생존하고 싶고, 살아남고 싶고, 이익을 보고 싶고 한 게 본능입니다. 그걸 거스르는 게 손절입니다, 손절. 그래서, 던지고 나니 올라갔다. 여기에 대해서 아쉬움 가지면 안 돼요. 그럼 던지고 나니 올라가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매수. 여기 정도, 적어도 여기 정도에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뭐 여기서 매수하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올라갈지. 이평선 다 돌려낸 여기 지점에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니까 올라가다 밀려도 이런 부분에 지지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닥터케이가 자꾸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눌리목 좀 사자는 게 바로 이러한 포인트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도 외국인 매도입니다. 기관이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오늘 방어를 했습니다. 우리 채팅방 인원들은 다 보셨겠지만 오늘 뭐 연기금하고 이런 데서 좀 샀는 걸로 알고 있죠, 그죠? 4.8%. 이야, 좀 강하게 올랐어요. 자, 밑으로 손가락 꼽는 애들 좀 생기겠네. 뭐 빠진 다음에 던져야 된 다음에. 자, 앞으로 그렇게 손가락 꼽는 애들은 팔든가 말든가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채팅방 인원들만 잘 챙겨야 되고 구독자 중에서 받아들이겠다는 사람만 저는 잘 챙겨가면 되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버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음이 뺐다가면 아무것도 안 받아들여집니다. 마음이 뺐다가면 안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반등 시도 나왔습니다만 82,000원대가 82,700원대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깨지면 안 되는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야 되고 저점 구간인 75,000원 깨는지 여부 거기 상황만 집중하시면 돼요. 나머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기관 외국인 양대 메이저들 플러스 들어왔는데 이것은 뭐 쇼커버링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 공매도 때린 거 그냥 반등하니까 걷어들인 거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창구 페이크도 나왔다. 그죠? 창구에서는 외국계 매도로 잡히는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플러스 나온다. 여러분들 너무 순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온 거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아, 외국계 매도 나온 것 같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고요. 플러스 넣은 거는 혹시나 페이크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불리한 쪽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마이너스 넣고 있는데 야, 다른 데로 플러스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내한테 유리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고 메이킹님 감사합니다. 10만원으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리한 쪽으로 말고 불리한 쪽으로 생각하시라고요.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딴 매수창고로 지금 플러스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합계는 플러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말고 매도가 나왔으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매도가 맞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수가 잡혔을 때는 혹시나 딴 창고로 던질지도 몰라.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불리한 쪽으로 해야 돼요. 불리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말고. 자, 오늘 하루 양대 메이저 플러스 들어왔다고 좋다 해야 되겠습니까? No! 불리한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뭐? 신나게 양쪽에서 다 던지고 있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희망적으로 오늘 양봉을 썼으니까 아마 세게 가면 또 갈 거야. 쌍거리 매수세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불리한 쪽으로. 야, 이때까지 파는 거 봐봐. 블럭 딜 이후로 막 그냥 패대기 쳐버리네. 이거 아마 쇼커버린 정도 들어온 걸 거야. 매도 여기 포인트라던데 닥터케이는 선물 옵션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매도 때리는 자리라던데 공매도 극성을 많이 부렸던 종목이잖아요. 여기서 공매도 막 과열 종목 이렇게 선정된 거 기억나시죠? 공매도 과열 때리는 자리예요. 저라면 공매도 때립니다. 매수 안 하고. 그러면 밑으로 쭉 빠졌을 때 공매도 때렸던 애는 이만큼 수익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등 나오는 시점에서 그냥 청산하고 넣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내한테 불리한 쪽으로 자꾸 생각해라. 분봉매매 실전 성공했다. 공부 열심히 하시니까 또 수학학원 하시니까
주식이 수학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닥터케이는 산수를 되게 못하지만, 그죠? 그래서 몸으로 많이 떼었습니다. 수학적으로 접근 가능하면, 곰곰 생각해 보시고 하면 논리적입니다. 이게 주식이 감으로 하는 것 같지만, 물론 맨 마지막에는 감각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과학입니다. 과학. 오기 혼자 웃네요. 오기. 오기 혼자 웃다니, 이게 무슨 말이죠?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바이오 반등을 해서 좋긴 좋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뭐, 좋아해야 될 상황입니까? 여기서 던져서 잘 피해 나와서 좋아해야 될 상황입니다. 연락에 빠지고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이제 찔끔 올라간 거, 이거는, 그냥 한번 생명줄, 어저께 그러니까 닥터케이가 상가집 갔다 오면서 생명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호흡기 달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인공호흡기 달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죽어가는 거 인공호흡기 달아가지고 그냥 조금 생명 영장시켜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토론했습니다. 좋아할 상황 아니다. 셀트리온.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하게 양봉 오늘처럼 강하게 월요일도 여기 이평선 강하게 돌파하면서 양봉 선다. 그럼 좋은 거예요. 닥터케인 셀트리온하고 아무 감정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익 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다만 어느 단체처럼 좋게만 포장하는 사람 아니고 안 좋을 때는 던지라고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좋을 때는 좋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이해되시죠? 내일 만약에 강하게 월요일날 양봉으로 시연한다 그러면 다시 추세 복귀이기 때문에 눌림목 좀 저는 또 매수타임 잡아볼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맛이 싹 갔기 때문에 셀트리온으로 접근도 가능한데 그 전제조건은 뭐다? 강하게 양봉 시연하면서 20일도 막 돌파하면 좋겠는데 20일까지 돌파하는 건 너무 무리겠네. 그죠? 이게 얼마입니까? 28만 5천원이니까 12,000원 올라야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너무 많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 일단 보고 그건 뭐 알 수는 없죠. 이런 상황이 내일도 연속된다 그러면 굿인 겁니다. 따라가기 좀 부담되지만 눌려주면 다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눌려주면 뭐라고요?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줄 때 따라가라. 그 기법인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별로고 셀트리온 제약도 별로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 전저점 인근에 겨우 목숨줄을 붙여놨다. 여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쳐져버리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7만 5천원대 얼마나 강하게 반등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기 없는 거야? 맞아요. 잘못하면 저 그때 대부도 오실 건데 오기님 방송 안 한 줄 알고 안 들어왔겠지. 바쁘시잖아요 다들 그죠? 오기 이럴 때는 성일입니다. 제가 오기 오래간만에 누워보는군. 삼성전자 괜찮지 뭐 이러면서 그죠? 자, 일단 바이오즈 하고 삼성전자 생각 난 김에 말하자면 44,000원대 지지 한 번 더 어느 정도 확인했다 그죠? 여기는 좀 언더슈팅이 가깝고요. 잽싸게 돌려올리잖아요. 제가 전략을 그렇게 드렸거든요. 43,000원 깨면 좀 곤란하다. 여기서도 여기 안 깨니까 살짝 산 사람만 사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 살짝 사보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성공적입니다. 그죠? 만약에 월요일 추가로 반등 시도 넣으면 이제 본전권 내지는 플러스권으로 마무리하고 넣기 좋다. 비중이 제법 실렸거든요. 그죠? 그러나 우리 오기 누님은 비교적 닥터K의 조언을 많이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슨 말이냐? 손이 안 나가거든요. 자, 우리 영희님도 손이 떨린다 이런 이야기도 저한테 그러니까 채팅방에 남겨주셨고 이게 상당히 심리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경험으로만
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겁니다. 손절도 해보고 수익도 내보고 계속 손절만 하면 사람이 또 자신감이 또 빠지잖아요. 수익도 조그만 수익이라도 자꾸 내보고 하는 게 짧게 짧게라도 자꾸 수익을 챙겨볼 버릇을 하는 게 중요하다. 강조드리겠습니다. 닥터킹 선물옵션 트레이드거든요. 몇만 원도 그냥 챙겨버립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5만 원, 3만 원 그냥 챙겨버려요. 왜? 안 빠지는 게, 마이너스 안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되면서 자꾸 회복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어지고 자꾸 무리해지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5만 원,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챙기다 보면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승리하는 매매 횟수가 늘어나면 자신감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쌈바도 좀 올랐네요. 이야. 그러나 우리가 손절했던 라인까지는 아직 못 왔어요. 쌈바도 중요하겠죠. 20일 강하게 60일 강하게 돌파해내면 이제 다시 또 뭐, 추세 회기를 또 논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이제는 분식 회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접근을 될수 있으면 안 할라 그럽니다. 다른 종목으로 찾아보도록 합니다. 셀트리온이라든지 추세 돌아오는 거 확인하고 바이오주가 지금 등락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부담감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급도 별로예요. 형님들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별로입니다. 한미약품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이것도 별로예요. 46만원까지 뭐 올라오는지 여부, 여기서 얼마나 살짝 밀리고 다시 반등 나오느냐, 한참 시간 걸립니다. 여기 대박으로 깨버렸기 때문에 추세 끝났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안나 다 던지고 이제 뭐 공부만 치중하시는 겁니까? 소식이 없으시네요. 그죠? 채팅방에도 소식 없으시고 잘 처리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HLB는 닥터K가 안 좋다 그랬습니까? 그나마 괜찮다 했습니까? 그나마 괜찮다 했다. 1번. 그나마 괜찮다 했다. 왜? 아니다. 2번. 던져야 된다. 무조건 다 던져야 된다. 안 좋으니까 무조건 던져야 된다 했습니까? 그나마 괜찮다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를 22%. 그래서 이전 상황을 잘 보시라는 내용이 이렇게 전략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 22%로 장대 양봉을 그냥 박아버렸습니다. 모든 이평선 하나 빼고 다 돌파했어요. 그러고서 옆으로 실실 킵니다. 그래서 조건을 달았죠. 21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우리 창의님이 재무제표 분석 과정을 지금 수료를 하고 왔어요. 자, 창의님이 11만 원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전략이 달라지는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라 그러죠. 대박 밀렸는데 여기도 참아냈는데 좀더 참아보자. 얼마? 여기 9만 한 5, 6천 깨지기 전까지는 참아보자. 왜? 21%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옆으로 시시시 기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참아보자. 역시 안 빠지지 않습니까? 분석이 흐름을 비교적 잘 잡아낸다고요. 80%에서 90% 확률로. 틀리는 10% 있죠. 제가 신입니까? 다 맞추면. 그죠? 뉴스가 갑자기 악재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거는 돌발 악재인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창의님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송 안할줄 알고 지금 아까 집에 가는 길인 것 같은데 나중에 방송 보시겠지. 자, 이제 본전 넘어갈 확률 좀더 높아졌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보이시죠? HLB 관심 있어요, 저도. HLB 관심 있습니다. 셀트리온이나 HLB 정도로 관심권에 한번 두고 있고, 신라젠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보고요. 자, 이것은 우리 닥터K 대표 선수 지우 선수가 예전에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이니까 기업 분석이 되어 있을 겁니다. HLB는 자꾸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린다. 보물섬 쪽으로 이야기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상의해보고 주 전략 세우는데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닥터K는 이렇게 팀원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개개별의 개성을 존중하고 특화되어 있는 부분을 최대한 부각을 시키면서 팀이 잘 가도록 잘 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쵸? 추세선 세율야. 추세선 이렇게 끊는 거야. 다시 한번 더. 자, 기분이 좋은 게 뭔가 하면요, 우리 허니 고고 있습니다. 허니 고고. 방송 안온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듣고 있습니까? 야근 중이에요. 지하철인데 와이파이 안 터져서 힘들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거의 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생방송 다 들어오면서 녹방 다 봐요. 집에 가서 야 이제 방송을 하면서 추세선 어떻게 끊는다고요 하면 내가 생각한 지점으로 끌 때 너무 기분 좋다. 이제 제법 아 추세라든지 이런 것이 지지장이 눈에 보인다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거든요. 그게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돈 버는 거는 나중이에요. 나중. 뭐 누르다니? 뭐 누르다니? 세율 뭘 누르다니? 아 밑에 HTS 바꿨댔지. 닥터케인 또 친절하고 아주 세심한 남자니까 요거 눌렀다? 요거 사선 있지? 요거 누르는데 자 그리고 여기도 끌 수 있어. 추세선 저번에 말씀드렸죠. 20일 인근하거나 돌파하는 중요한 지점 이런 데는 끌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럼 추세선 한 3개 껐죠. 여기가 이제 지지권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여기를 여기는 너무 이제 지나간 거니까 이렇게 끌 수 있어요. 추세선을. 그죠? 여기도 끌 수 있거든요. 여기 갔다가 대박 밀렸다 다시 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좀 길게 놓고 볼게요. 야, 짧게 놓고. 자, 추세선 꼬랑지 달았을 때 중간 지점 정도로 하고 이렇게 위치한 고점을 이렇게 딱 끊는 거예요. 21선과 비교적 위치하죠. 맞는 거예요. 이해된다. 1번. 아까 추세선을 이렇게 딱 끊는데 여기는 61선과 매치해야 되죠.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중간하고 애매하게 좀 헷갈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중요 지지대를 찾아내야 되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다. 이평선 인근한테 먼저 딱 꺼보세요. 이렇게 쫙 끄면 아 여기 60일 지지하는 권이네. 아 여기도 의미 있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확실하게 저점이 보이니까 딱 꺼버리면 되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평선이 240일씩 올라오면서 여기하고 매치 딱 된다고요. 나중에 되면. 그럼 왔다 갔다 하다 여기 오면 이 선이 딱 올라가 있기 때문에 딱 여기 추세선과 이평선 아다리가 딱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또 추세선 끊는 법 아닙니까? 그죠? 세율, 오랜만에 벽에 한번 붙여볼까? 최근에 붙일 거 안 주니까 좀 심심하지? 자, 한번 붙여볼래? 야. 이런 데서 사면 돼, 안 돼요? 얼마가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를 만큼 오르고 난 다음에 꼭다리에 사는 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자, 100% 이상 올랐는데 형님들 파는데 들어가면 빰땅 만다, 주걱으로. 그, 재밌다고 이야기 하신 분 있죠? 만 원이었어요. 15만원 갔어, 15만원. 시간 많이 걸렸습니까? 2017년 10월에 시작해서 6월 달에 8개월 만에 몇 배가 올랐습니까? 아이고 14배가 올랐네. 아 말도 안 나와 진짜. 근데 이런데 산다고요? 이런데 산다고요? 왜 닥터케 여기서 사지 말자 이런 종목은 사는 거 아니다 했는지 이해되신다? 이해되십니까? 10만원 아닙니까? 만원 빼면 9배 올랐어요. 9배 뭘 먹겠다고. 올라가서 다행이지. 그러면 여기서 끝내주기 사서 끝내주기 팔아 넣은 사람이면 모르겠으나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그죠? 그 똑똑하다는 지우 선수도 못 팔아요. 언제 샀는가 하면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사서 평균 단가 7만원 샀는데 7만원 됐는데 15만원도 놓치고 여기서 딱 만났습니다. 여기서. 아 짜증나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어요. 10만원 깨면 던지세요. 그리고 여기 딱 올라가는 거 보고 아 여기 딱 10만원 깨졌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던졌습니까? 잘 못 던지거든요 원래.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네 생각했어요. 오, 좀 하는데 그러면서 인연이 시작된 겁니다. 아, 걔가 머리가 나쁩니까? 회계 전문가예요. 라이선스 있는 사람이에요. 경험이 7개월인가 주식 했는지 7개월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닥터케인 만나고 4개월 만에 100% 수익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식과 별로 또 무관하다. 아는 만큼 실천하면 되는 것이고 간단한 팁을 닥터K가 드리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첩 탈출 팁 1. 우량한 종목을 우상향할 때 돌파 하락 추세 돌파 우상향할 때 이유 맞지 않습니까? 모든 이평선 다 깔아놓고 20일 돌파할 때 사면 되고요. 그죠? 목표치 많은 것으로 사라. 여기도 가능하긴 해요. 그죠? 그죠? 여기서 이만큼만 목표치 또 이 정도 넣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 초입에 사야 되는데 목표치 많이 남은 걸로 여기 꼭다리 들어가가지고 뭐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고점 매수하는 거 정말 잘못됐다. 매도 시그널, 주식 상처부 탈출 팁 3 아닙니까?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랐어요. 매도 시그널이에요. 매도 시그널 20% 빠졌어요. 22%. 어떻게 22%를 빠지는데 들고 있지? 야, 이해 안 돼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미련입니다. 미련. 와, 얼마 갔었는데 15만원 갔는데 지금 여기가 12만원 같으면 사람이 3만원 빠지면 이 얼마가 빠진 거예요? 못 던져요. 정말입니다. 못 던져요. 20% 빠졌거든요. 못 던집니다. 돈으로 따지면 2천만원이 날아갔어요. 2천만원이. 그죠? 금액 1억 되면 2천만원 아닙니까? 못 던진다니까요. 특히 벌었던 돈 이러면 더 못 던져요. 경험해봤다. 경험해봤다. 3번 이번에는. 못 던집니다. 저도 다 경험해봤어요. 야, 그래서 닥터K와의 인연이 시작된 종목이 HLB다. 닥터K는 우리 지우 선수 만난 날을 죽어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여기서 딱 만났으니까. 다른 분들도 다 소중합니다. 다 이런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양이는 솔직히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헤어질 날은 알고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때까지. 아, 너 로맨틱 아니야? 아이, 참. 헤어질 날은 알고 있다고. 응? 하하, 참. 재밌죠? 재밌는 게 좋은 거지, 뭐. HLB 관심 있어요. HLB. 자, 어떻게 돼야 된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이평선 다 돌리게 뭉쳐지고, 아니면 여기를 강하게 띄어놓고 눌려주면 접근할 겁니다. 이제 시장 상황 봐가면서. 야, 여기서 사지. No.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알아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높게 사서 더 높게 판다. 그 높게라는 게 중심권 이평선들 위치한 위치면 상관없어요. 그죠? 올라갔다가 적당히 왔다갔다 하다, 아니면 여기서 한번 튕기고 내려오고 왔다갔다 할 때 세게 안 밀리고 여기처럼 세게 안 밀리고 이평선들 딱 뭉쳐지면 올라갑니다.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그때 접근할 겁니다. 이걸 접근하든지 아니면 셀트리온을 접근하든지. 셀트리온은 조건이 있어요. 잠깐만, 이거를 제목을 하나 해줘야지. 우리 세유리가 또 벽에 붙일 건데, 그지? 자, 어떻게 하면 살 거다는 거 적는다. 세율 잘 봐. 굵게 딱 해가지고, 자, 올라가도 아이씨, 이거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지워야 되는데. 아, 지우면 이거 다 날아가는데. 아, 참. 요렇게 요렇게 딱 중요하다 이렇게 표 딱 해놓고, 여기 중요하다 해놓고 다른 색깔로 또 편법을 써야지. 그러면 6 하니까 안되겠어. 3 정도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자, 어떤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아, 이거 좀 이상해요. 죄송합니다. 이거 뭐 좀 잘해줄라는데 안되겠다. 어쨌든 세율 이거 다 본인이 알아서 지울 수 있잖아, 그지? 왔다갔다 하고 난 다음에 돌파하면, 돌파하는 시점에서 여기서 매수할 거다. 여기서 매수 지점. 그리고 이런 포인트 잘 봐라. 이런 포인트 잘 봐라고 이야기해 주더라. 이런 포인트 장대 양봉 거래도 섰어요. 보이시죠? 평소보다 거래 섰습니다. 이런 거 좋은 거다. 거래량과 양봉. 아니, 거래량과, 그러니까 캔들과 거래량입니다. 이 적어 드릴게요. 이거 캔들과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할게요. 자, 그건 없었지. 세율 벽에 붙여라. 캔들과 거래량 중요하다. 속성을 좀 해서 이거는 크게 36 정도. 오케이. 캔들과 거래량 중요하다. 왜? 캔들 봐라. 양봉을 강하게 22% 썼지, 거래량 썼지. 그럼 간다. 그리고 조정은 가볍게. 조정은 가볍게. 그거까지 딱 적을게요. 조정 시, 조정은 뭐라고 해야지?
가볍게 그렇게 하면 알아듣겠죠? 조정 가볍게 속성을 이거는 글자 너무 크면 좀 그러니까. 뭐 이상해요? 아, 잠깐만요. 유튜브 또 이상한 겁니까? 저도 이상해요. 잠깐만요. 핸드폰 한번 볼게요, 잠깐. 저만 이상한 게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다 이상한 거 보니까. 잠깐만요. 생방송 검색이 안 되네. 야, 유튜브에 진짜 문제 있네, 이거. 아, 생방송이 검색이 안 돼요, 지금. 야, 참 문제 있다, 이거. 왜냐면, 근데, 제 문제인가요? 제 문제일 리도 없는데, 이게 벽에 꼽혀 있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인터넷 문제인지 한번 잠깐 볼게요. 인터넷 문제면 이게 클릭이 안 돼야 돼요. 한번 볼게요. 돼요. 인터넷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야, 왜 이러죠? 이건가?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까 점심 때 했던 방송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잖아. 그리고, 다시 들어가 볼게요. 야, 한참, 딱 분위기 좋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딱 잃어버리니까 뭐, 야, 짜증나네. 음성은 들립니까? 음성 들린다. 1번 한번 날려보십시오. 음성 들린다. 1번. 자, 안 되겠습니다. 다시 나갔다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존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 중이었는데요. 멈춘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지금 요새 좀 문제가 있네요. 그죠? 방송 종료하고,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 어차피 닥터케이 큰 관심이 없고요. 추세가 별로예요. 신라젠까지만 딱 하고 마치도록 하죠. 신라젠 정도까지는 지금 신라젠이 다시 들어온 것 같네요. 그럼 다시 해야지. 야, 이 뭡니까? 진짜. 자, 일단 접속된 것 같습니다. 자, 체크. 아, 자, 확인됐어요. 이제 들어오시겠죠. 뭐, 그러면 계속 하고 있겠습니다. 자, 신라젠도, 다른 여타 바이오보다는 그나마 견조합니다. 왜?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올랐고, 여기가 세게 밀린 게 별로였는데 반등을 강하게 했어요. 그러나, 여기 위에서 241을 안 깨고 내려왔어야 좋은데,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좀 별로이긴 하나,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는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뭐 쇼커버링인지 아니면 다른 턴어라운드인지는 다시 한번 더좀 체크해 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럼 뭘 체크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 여기를 돌파하고 눌려주면 그 다음에 가는 그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볼 거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밑에 종목들은 별로 볼거 없을 거예요. 네츠셀도 별로고요. 바이오메드, 아, 오늘 바이오메드, 자, 이거 반등의 신호탄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다시 추세 회복되기 때문에 바이오메드가 여기 강하게 올라가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고, 메디퍼스트, 메디퍼스트도 아, 추세 다 죽었기 때문에 별로고요. 제넥신도 별로입니다. 메디톡스 말할 거 없습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접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죠. 자, 다시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여러분들 되는 것 같아요? 안 된다. 저는 되는데요. 아, 되죠? 들어오네요. 그죠? 아, 진짜 미치겠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 짜증나 진짜. 자, 유튜브 회선에도 문제가 있고, 아무래도 유튜브가 지금 급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유튜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이제 방송 한 1시간 다 돼가니까, 40분이네요. 셀트리온 삼행자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그리고 오늘 전체 시황 한번 방송해봤습니다. 한번 끊고 다시 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접속 잘 안되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근데 들어온 분이 있다는 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접속 방송을 끊고 다시 한번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송시간 안내해드렸습니다. 방송시간 보시고, 닥터케이가 무료방송하는 사람인데 퀄리티 있다고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고요. 구독 안하시고 계신다면 구독 반드시 좀 누르고 해주시고, 지인들에게 추천하십시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닥터케이라고 무료방송이 있던데 들으면 하더라 하시면 해주시고,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 오늘 슈퍼챗 10만원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이킹님 감사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닥터케이는 힘이 됩니다. 그죠? 자, 실시간 슈퍼챗 채팅 옆에 달러 모양으로 하시면 되니까요.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있으시면 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겠고, 광고 스킵하시면 안됩니다. 광고료로 하루에 한 4천원 벌어요.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되니까 광고 나올 땐 열중 시옷하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말이니까 추천 방송 올려놓은 거 공부 좀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